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또 정말 이 멋스러운 디자인 면에서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에서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을 띄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인기 많고 저희한테 문의량도 정말 많은 차량 한 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말 정숙하면서 6기통의 그런 정숙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A6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A6 차량 좀 이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A6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을 주고 있는 A6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바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17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2012년 5월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딱 95,000km라는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체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A6 3.0 TFSI 꽈뜨로 LED팩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정말 가족 패밀리 세단으로서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과 그 다음에 안전한 4륜구동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좀 A6인데 좀 특별한 A6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A6 차량 문라이트 블루라고 하는데요. 요 색깔이 일단 되게 고급스러워요. 되게 고급스럽고 이게 밤에 보면 아마 조금 다크한 검정색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 이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조금 이 다크블루 느낌의 뭔가 특별한 A6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면부. 네, 앞면부로 넘어갈게요. 앞면부로 넘어가면은 일단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또 LED팩입니다. 또 A6 하면 LED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라이트 부분 쪽에서도 정말 유명한 브랜드니까 이렇게 LED팩이 안 들어간 거랑 차이가 큽니다. 이 차량도 동일하게 LED팩이 들어가서 정말 멋스러운 라이트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그릴 컨디션이며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 그 다음에 범퍼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꽈뜨로 배치까지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확한 꽈뜨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다. 4륜구동 안전한 4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옆에 쭉 보시면 휠이 또 큼지막한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정휠이 아니라 이거는 RS6에 들어가는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휠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좀 더 멋스러운 예, 균형 잡힌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살짝 장기스는 조금 있긴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앞타이어 50% 정도 예, 반 정도 남아있네요. 이번 년도 타시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타이어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옆 라인 봤을 때 지금 문콕기스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6의 특징하면 요 헬스터가 쭉 뻗어있는 이 캐릭터 라인이거든요. 확실히 이 캐릭터 라인이 쭉 뒤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틴팅 컨디션도 잘 짙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예, 큼지막한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스는 살짝 있네요. 그리고 D타이어 역시 예, 4륜구동답게 앞타이어, 뒷타이어 동일하게 50% 정도 반 정도 남아있어서 이번 년도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은 뒤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정말 깔끔한 모습 일단 컨디션 면에서는 예,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도 예, 확실히 이쁩니다. 3.0 TFSI 터보 들어가 있고 꽈뜨로 배치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 정말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열릴 때만큼은 정말 전동 트렁크 같은 정말 정교한 모습 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6 차량은 트렁크 공간은 진짜 정말 깊습니다. 네, 제가 뻗어도 다 안 닿아요. 안 닿을 정도의 깊숙한 트렁크 공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백도 충분히 세로로 네, 세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이쪽이 아마 이 문라이트 블루가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예, 보시다시피 정말 영롱하면서 거기에 좀 멋스럽고 럭셔리한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는 예, 이 차량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멋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 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거기에 또 휠까지도 이렇게 RS6로 살짝 드레스업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외관 컨디션도 좋았다시피 실내 컨디션 더 좋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찢어진데 운데 전혀 없이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느낌 지금 거의 새 겁니다. 컨디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바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시동은 스마트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3000cc 6기통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잔 진동이나 소음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옵션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일단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에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정말 간결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오른쪽에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들 들어가 있고 이쪽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핸들 살짝 돌리면 이쪽에는 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또 이렇게 썬루프 빼놓을 수 없죠.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 작동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작동 안 되는 모습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작동 잘 되는 썬루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또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 네, ECM 룸미러.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유리. 예. 앞쪽에 보시면 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품 면에서는 완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레몬그레스 라벤더. 요거 상당히 냄새 좋습니다. 네, 실내 향기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보시면은 이 센터 페시아 쪽에 이렇게 팝업식 디스플레이 요것도 뭔가 아우디의 좀 아이덴티티죠. 이렇게 필요 없을 땐 넣을 수도 있고요.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런 팝업식 디스플레이 장 잘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후진으로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뭐 그래픽도 전방 후방 그래픽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들어가 있어서 주차하실 때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시면 아우디 멀티미디어 시스템 CD 플레이어 기능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3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오토 홀드 기능, 이렇게 라디오 볼륨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까지 꽉 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제가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성 널찍합니다. 확실히 패밀리 세단답게 이 뒷자리 공간성도 널찍하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부터 정말 편안하게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생활의 흔적도 많이 안 보이는 뒷자리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적합한 사이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 이제 나가서 6기통 3000cc 휘발유 엔진 사운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A6 중에서도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6기통 3000cc 휘발유 엔진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총평을 써서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요. 정말 정숙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 6기통 휘발유 엔진 정말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키로수도 짧기 때문에 컨디션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깔끔하게 컨디션까지 구비되어 있는 이 A6 차량 이렇게 엔진룸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스펙 가격 설명드리면 2012년 5월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95,000km 거기에 또 짧은 주행거리와 그 다음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체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A6 3.0 TFSI 꽈트로 LED팩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LED팩이 LED 라이트가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멋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A6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또 가성비 있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1790만원에 이 A6 차량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유차업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조아님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요 정말 다양한 차량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로 추가적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더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업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